가장 저렴한 발스 코팅제 4종을 직접 사용해보고 실사용, 실주행, 내구성 테스트로 최고의 가성비 발스 코팅제 제품을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제 채널 영상 중에 가장 관심있게 시청해주시는 게 바로 발스 코팅 영상입니다. 1년 동안 발스 코팅을 비교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저렴한 제품도 충분히 좋다고 하셔서 저렴하고 성능이 좋다는 가성비 제품들로만 구매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성비 발스 코팅제 리뷰인 만큼 유막 제거제도 가성비 제품으로 이전 발스 코팅제를 까내보았습니다. 정확한 내구성, 지속성, 제품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유막 제거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유막 제거제에 첨가된 성분인 산화세륨 가루를 IPA와 1대1로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3대7까지도 희석이 가능하고 가격은 250g에 5,000원인데 IPA와 1대1로 섞어도 500ml 이상 나올 양이라 엄청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되직하게 튀지 않고 산화세륨 비율이 높아서 발스 코팅 제거에도 효과가 좋을 것 같아 1대1로 희석해서 사용해봤습니다. 결론은 유막과 발스 코팅이 지워지지만 손으로 작업해서 그런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몇 번만 문지르면 지워지는 유막 제거제 제품들과는 다르게 아주 미세한 돌가루로 손에 힘으로 유리에 올려진 발스 코팅을 지우는 느낌이었습니다. 기계로 하면 좋을지 모르나 손으로 하신다면 정말 추천하면 욕먹을 정도로 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IPA 희석비를 높여 묽게 사용하신다면 조금 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산화세륨 얼룩이 트림이나 틈새에 그리고 도장면에 묻었을 경우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고압서로도 지워지지 않는 미세한 가루가 도장면에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막 제거 후에 카샴푸를 머금은 워시미트로 유리에 문질러 얼룩을 없애고 무심코 도장면에도 묻은 산화세륨 자국을 문질렀더니 유리막 코팅의 발수층이 깨져버렸습니다. 자기만의 희석표를 찾지 못한다면 힘든 작업성과 플라스틱 트림과 도장면에 남아있는 얼룩, 발수층까지 날려버리는 산화세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유막 제거만 하고 운행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믿고 직접 유막 제거를 하고 빗길 주행을 해봤습니다. 광주에서 부산까지 편도 270km 약 3시간 이상 폭우 속에서 운행했었는데 절대로 친수 유리로는 운행을 안 할 거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행하면서 직접 체감해보니 스프레이형 발스 코팅제라도 급하게 구매해서 앞유리에 뿌려 발스 코팅을 하고 운전해야 그나마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옆차선에서 고인물이 튀어 더욱더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친수파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발스 코팅파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포 속에 고속도로 주행 후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바로 주차장에서 발스 코팅을 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가 정말 많이 내리던 우기여서 더 이상 친수된 앞유리로 장거리 운전하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산화세륨으로 이전 발스 코팅제를 모두 지워놓았고 유리세정제로 먼지만 닦아준 뒤에 코팅제를 올렸습니다. 운전석부터 조수석 방향으로 4등분을 나누어 이지그립, 레인엑스, 스피드 발스 코팅, 3M 제품으로 코팅했습니다. 다양한 발스 코팅제 중에서 네임 밸류가 있는 제품 4개를 선정했으며 코팅을 올려봤습니다. 불스원 레인오케이 이지그립 제품입니다. 가격은 만원이지만 용량이 케이스 모양 때문에 80ml로 작은 편이라서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습니다. 어플리케이터와 함께 설계된 제품이 일반 보틀형보다 대부분 실용량이 적은 편입니다. 10ml당 1250원입니다. 소프트 구구 제품들의 컨셉과 동일해 보이는 보틀과 어플리케이터 일체형으로 작업할 수 있어 간편했습니다. 눌러서 케미컬을 도포하고 바둑판 모양으로 문질러서 코팅했습니다. 여러 번 문지르다 보면 어느새 사라지는 쉬운 작업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발스 코팅제의 알코올향에 향을 첨가하여 거부감이 없었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작업해서 그런지 케미컬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보핑 시에 조금 뻑뻑한 느낌이었지만 작업성은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미국 브랜드인 레인엑스 유리 발수제입니다. 103ml 용량의 4,000원짜리를 구매했지만 지금은 품절이 되어 판매가 되지 않고 207ml의 용량의 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0ml당 386원으로 두 번째로 저렴합니다. 어플리케이터가 없을 땐 타월을 잘라 접어서 케미컬을 묻힌 뒤에 사용했습니다. 불스원 제품과는 다르게 뿌연 유리면으로 코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뿌연 유리면에 코팅한 제품이 경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코팅이 안 한 곳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가격과 용량이 깡패인데 성능도 깡패일지 궁금한 제품이었습니다. 스프레이 형태의 레인오케이 스피드 발스 코팅제입니다. 용량은 380ml이며 중량은 265g입니다. 권장 소비자가는 1,900원이며 자주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 이것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 저렴한 3,000원짜리 다이소 발스 코팅제도 있었지만 스피드 발스 코팅제 제품과 제조사 신고번호가 모두 동일하고 용기와 용량 차이만 있는 동일 제품으로 확인했습니다.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이라 염유리에 튀지 않도록 마스킹을 하고 레인오케이 발스코팅 제품을 도포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 작업하는 거라 옆쪽 유리에 코팅제가 묻어 영향이 있을 것 같았고요. 최대한 튀지 않도록 작업했으며 도포 후에 케미컬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수했던 유리에 발수 형태를 보이면서 케미컬도 소수성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타월로 닦아서 버핑을 해주면서 코팅을 마무리했습니다. 타월의 앞뒷면으로 버핑하니 어느 정도 부드러운 슬립감이 올라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에 반해 같은 불소원 이지그립으로 코팅한 곳은 타월이 내려가는 슬립감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비오는 날이나 젖어있는 유리에 습식 작업으로도 발수 코팅이 가능한 간편함이 장점인 제품입니다. 가장 저렴한 3M의 PN09939 유리 발수 코팅제입니다. 용량은 390ml이며 중량은 269g입니다. 최저가는 4,850원이었습니다. 우천시 급하게 습식 작업도 가능해서 친수의 유리에도 빠르게 발수 코팅이 가능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입니다. 도포 후에 타월에 힘을 주지 않고 가장자리 쪽으로 고르게 퍼뜨렸습니다. 마스킹을 떼어내고 마지막 3M 제품 부분을 버핑했습니다. 매듭모난 자리에 신경 써서 버핑을 하고 레인엑스 제품을 보면 코팅한 느낌으로 뿌연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곳을 모두 코팅을 완료하고 닦았는데 살짝 얼룩이 남아 있어 유리 세정제를 도포하고 버핑에 남아있는 얼룩을 지워줬습니다. 스피드 발수 코팅제를 사용한 아래쪽 트림에는 코팅제가 묻어서 그런지 그 진한 색감을 보였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가는 비가 내렸습니다. 차량 안에서 흔들리는 영상 때문에 짐벌을 차량 내부에 설치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초기 발수 성능은 레인엑스 제품이 가장 좋았고 이지그립, 3M, 스피드 발수코팅 제품 순으로 발수 효과가 좋아 보였습니다. 레인엑스 제품이 물방울도 굵고 물기들이 잘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와이퍼 채터링은 제 차량 기준으로 모든 제품 다 없었고요. 확실히 보틀 형태와 스프레이 타입 제품 성능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보였습니다. 레인엑스 쪽이 뿌연 현상이 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프레이형 제품은 60km에도 기어가는 모습의 스피드 발수 코팅이었고요. 그나마 3M 제품이 스피드 발수 코팅 제품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틀형 제품인 레인엑스는 내비 기준 시속 37km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지그립 제품은 40km부터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람과 속도에 따라 이지그립이 레인엑스보다 더 빨리 물방울이 움직이는 현상도 경험을 했습니다. 26일째 세차를 하러 갔습니다. 이미 와이퍼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 앞유리에 와이퍼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가장 진한 자국 순으로는 스피드 발스코팅 3M 레인엑스였고 이지그립에는 뚜렷한 자국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이퍼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앞유리 아래쪽이 발스코팅이 깨져있는 것 같아 보였고요. 와이퍼 자국으로 비추어 내구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확연한 성능 확인을 위해 다이소에서 구매한 PB 원액을 분사하고 10분 이상 방치해두었습니다. 이지그립 쪽에는 케미컬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물기도 흘러내리는 발수 형태를 유지해 가장 내구성이 좋은 제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압수로만 린스를 해보니 스프레이 제품들은 와이퍼가 지나간 자리엔 자국이 있었지만 물기를 밀어내는 발수 기능이 많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인엑스 자리는 고압수로는 물기가 뭉치는 현상이 보여 발수층이 약하게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지그립은 4가지 제품 중 가장 내구성이 좋은 제품으로 PB 10분 방치해도 살아있는 발수 코팅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차 후에 물을 끼얹어 보아도 똑같은 결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38일째, 한 달 정도 실제 운전을 하고 나니 성능이 감소된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PB 때문에 발수 코팅이 깨진 것도 많았고요. 핸드폰으로 급하게 설치하고 촬영하는 바람에 영상 떨림이 많아 어지러울 수 있는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와이퍼를 사용하고 운행하는 편인데 발수 코팅 테스트를 위해 와이퍼 사용 없이 운행을 했습니다. 발수 형태와 시팅을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참고했고요. 운행 중에 도로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물폭탄에도 와이퍼 사용 없이 순간적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 슈팅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먼저 가격이 저렴한 제품 순입니다. 3M, 레인오케이 스피드, 레인엑스, 레인오케이 이지그립 순으로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작업 성능만 본다면 스피드 발스코팅, 3M이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이 비슷해 보였고요. 이지그립이 좀 쉬운 편이었고 레인엑스가 이지그립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작업성을 보였습니다. 작업 시에 슬립감 순으로 본다면 스피드 발스코팅이 가장 슬립감이 좋았고요. 3M과 레인엑스가 비슷한 느낌, 그리고 이지그립이 좀 뻑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수력만 본다면 레인엑스, 이지그립, 3M, 스피드 발스코팅 순이었습니다. 내구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지그립, 레인엑스, 3M, 스피드 발스코팅 순으로 내구성이 차이가 났습니다.
스프레이 에어졸 형태와 보틀 형태와의 비교 대상이 맞진 않았지만 스프레이 형태를 고르신다면 두 가지 제품 중에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3M 발스 코팅제를 추천합니다. 스프레이 형태의 간편한 시공과 맞먹는 쉬운 작업성에 내구성이 좋은 이지그립을 더 추천하고요. 가격이 더 저렴하고 양도 많은 레인엑스도 발수력이 좋고 이지그립보다는 슬릭감도 나은 편이지만 보틀 케미컬형의 발수 코팅은 무엇보다 발수력과 내구성을 중요시하는 제품이라 이지그립 제품이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발수 코팅들을 직접 코팅하고 실 주행하면서 테스트해본 결과 구독자분들의 이지그립 제품 추천에 저도 공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성비 제품이라고 하기에 10ml당 가격이 1250원으로 저렴한 제품들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발수 코팅제에 유명한 글라코 제품보다는 절반 정도의 가격이라 저렴하기도 한 편입니다. 저렴한 제품도 충분히 한 달 이상 성능 변화 없이 견뎌내주니 다음 리뷰 결과에 좋은 제품들만 모아 베스트 오브 베스트 발스 코팅제 컨텐츠도 준비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발스 코팅 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